아이고, 아까 조금 전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오늘 생방 하는데 생방 도중에 테러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측의 어떤 방해인가요? 청와대의 방해인가 모르고 하여튼 생방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아, 이거 우리 업로드한 거 노란딱지 붙이고 이렇게 방해하는 건한두달 계속 당하고 있는데 생방의 도중에 콱 끊어버리는 건 지금 처음 당하는 건데 오늘 조국 인명 강해에 대해서 비판하다가 이런 꼴이 당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을 탄압하는 거를 넘어서서 유튜브에서 우리 같은 유튜브 하는 것도 이제는 탄압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리네요.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으로 해도 안 되고 컴퓨터 시스템 다른 계정으로 해도 안 되고 완전 이봉규 TV를 그냥 생방을 원천 차단을 시켜서 저희가 오늘 취재해 온게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로 지금 녹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업로드 할 건데요. 이 다음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릴 겸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상민 PD가 연세대 가서 조국 인명 강행에 대해서 긴급 취재를 해왔는데요. 우선 영상을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여론조사를 준비했는데요. 이곳은 연세대학교 정문 앞입니다. 자, 오늘 문재인 정부 잘한다, 못한다, 스티커 여론조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장 후보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여론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왜 못하는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통령들이 감옥감장이 어느 네. 당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또 많은 기대를 했는데 사실 뭐 박근혜 정부를 대체하기 위한 정부라는 의미로 출범을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부정의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꼽는다면 가장 최근에 조국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임명이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 촛불 정부라는 이름으로 정권을 출범했기 때문에 지난 보수 정부보다 더 높은 도덕적인 검증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건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보수 정부보다 도덕적 검증 기준이 높은가조차도 의문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능력주의가 너무나 좀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 또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실 좌파 이념을 내세워서 진보 이념을 내세워서 진보 대통령이 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밀고 가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의회 민주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여야 타협의 어떤 정치조차도 좀 무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조국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예. 결국에 임명이 처리가 됐는데요. 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자꾸 불법이 아니다 뭐 이런 변명으로 일관을 하는데 사실 과거에 뭐 문창국 총리라던가 안대희 총리라던가 뭐다 불법을 저질러서 낙마하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는 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지만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자격이 있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불법인 일에 관해서는 몰랐다고 답변을 하고 또 편법인 일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닌 거 괜찮다고 답변을 하는 수준의 인식을 가진 분을 고위공직자로 임명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뭐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학생이시니까 예. 문재인 정부는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어느 점수 정도 되는지. 저는 이제 그 교수님들이 재수강을 하라는 의미로 항상 그러니까 애매하게 학점을 주시려 그러니까 못한 학생한테는 C플러스를 네, 주는데 오히려 D 이렇게 주시고. 애정이 있는 학생들한테는 재수강하라는 의미로 D를 주시거든요. 한때 문재인 정부에 또 기대를 걸었던 입장에서는 지금 학생들에게 호된 D 학점 받고 해초리 맞고 좀 정신을 좀 차리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렇게 여론조사, 길거리 여론조사 한번 해봤는데요. 아, 여론이 차갑디 차갑습니다. 예. 근데 이 잘한다의 두 분은 외부인이신 것 같아요. 거의
학생들은 뭐 눈에다 붙이고 코에다 붙인 분들 계셨지만 저희 학생들의 여론은 못한다에 와 있습니다. 아,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오늘 또 조국 법무장관이 임명이 됐고 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 하락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정부에서 꼭 참고해야 될 여론조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상민 PD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 예, 고생했어요. 오늘 고생인데 예. 아니 이게 이 와중에 잘한다고 두 분 그러니까요. 뭐 데스커도 아니고 예, 학생이 아니고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니까 나와요. 예, 아, 딱 보니까 연세가 학생이 아니에요. 예, 연세도 그렇고 복장도 그렇고 아, 학생이 아닌데 예, 이분들은 딱 봐도 외부인이구나. 아. 유동 인구 중에 한 분들이신 아. 거죠. 예. 캠퍼스에 뭐 외부분들 많이 들어오시니까 그렇죠. 누구 만나러 왔다, 누구 뭐 뵈러 왔다 이런 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막 눈에도 붙이고 코에 붙이고 여기까지 붙이고 이거 하면서 학생들은 눈에다 대부분 붙이더라고요. 대부분 예.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못한다에 붙였는데 예. 욕도 하더라고요. 어떤 욕을 합니까? 뭐 그 강아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멍멍이. 네. 개 뭐 시베리안 스키 뭐 이런 거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는데 아니 어떤 점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냐 그랬더니 아유 뭐 강아지예요. 강아지가 아니라 그 예 XX 예. 그 전 변호사님 생각나는 그 그거. 예. 그 단어가 확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당황해가지고 웃은 거예요. 사실 그 문재인 정부를 막 희화하기 위해서 웃은 게 아니라 예 그렇더라고요. 그 차갑더라고요. 연대도 뭐 촛불 집회 한다면서 이제 네 이제 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연대는 예. 자기네하고는 상관이 없는 학교 일본에 여길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연대가 나서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그 서울대, 고대, 뭐 부산대 이 정도만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이거는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이 교육계 전체 공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다 뭉쳐야 된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모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됐군요. 아, 예. 그래서 해봤는데 긴급으로 해봤습니다. 오늘 네. 에, 뭐 압도적으로 두 명은 학생이 아닌 학생이 아닙니다. 예. 뭐 연세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보면 네네. 학생은 딱 알죠. 알죠, 알죠. 본인이 학생이니까 예. 아니까. 학생은 100% 학생은 100% 문재인 못한다. 예. 눈까지 붙이고 이런 여론조사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변명 한번 저 사진 하나 좀 주세요. 사진 좀 문재인. 예, 저, 예. 이제 사진 좀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 아니 근데 오늘 또 보니까 20대, 30대, 50대 그 네이버 그 검색어에 그 항상 올라 있는 게 조국 사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40대만 반대예요. 아 조국 40대만 찬성이에요. 반대로. 아, 조국. 예. 아 조국 임명해도 괜찮다. 예. 아. 그래가지고. 자, 마지막으로 예. 에, 이런 결과에 대해서 변명을 우리 이상민 저 PD가 성대모사 하시는 거 아시죠? 마지막에 변명 한번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제가 가는 정책적 방향은 맞는 것이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령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조국 강행하라고. 하하 저는 의심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하하하 왜 임명한 거예요? 겁나지 않아요? 아, 무엇이 겁납니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완전히 새롭게 할 후보가 조국 후보자뿐이라는 것이 또 우리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헛소리하지 마시고요. 고등학생까지 이제 일어난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뭐 이런 또 앉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나 또 정부에서 할 때는 또 따라주고 하는 것이죠. 아, 듣다 보니까 이걸로 그냥 치는 것 같은데. 아유 이상민 PD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방송까지 커트하는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관찰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